와. 어머. 다 했어. 뭘 다 해. 어머. 근데 할머니 이거를 아, 난 너무 힘든데 그걸 어떻게 채워주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거면 따로 사셔야 돼요. 얘들아 밥 먹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예진아. 나 밥 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봐요. 안 먹어. 뭐해서 먹어? 뜨거워. 너 김치도 잘 먹나 보다. 어우, 안 먹어. 네, 이뻐라. 맛있지? 한 번 더 먹어봐. 맛있겠다. 모른 척 하시는 할머니. 나도 먹고 싶다. 너 안 먹는다고 했잖아. 벌써 안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안 돼. 김치. 도레미 파솔라시도. 저가. 아이고. 맛있겠다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 도레미 파솔라시도. 줘봐. 저렇게 먹는데 왜 안 먹어, 오빠는? 야채도 잘 먹고. 자, 같이 먹어.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아우. 한 번만 여기다 놔줄게. 어젠 근데 잘 먹었는데 의외로 카메라 있을 때. 안 먹어. 여기다 놓기만 해 너. 거기다 넣으면 혼난다 그랬어. 너. 아이고. 예진아 당근도 좋아했어 당근. 어머 어머. 너 당근 좋아하잖아. 예진아 버섯 조금만 줄까? 오빠가 줄까? 어머나. 어머어머. 몇 년생인데도 어쩜 그래. 어머. 아이고. 진아 버섯 조금만 줄까? 오빠가 줄까? 근데 김다. 예진아 오빠가 김 어떤 거 했지? 어머. 예진이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발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해. 어이, 또 손 이루고 그러네. 저 할머니께 닦어. 어머. 할머니께 닦어. 어머. 아이고. 그 할머니 표정 좀 무서워. 할머니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할머니께 닦어. 아야. 너 여기 화장지 할머니가 뜯어놨잖아 여기. 여기다 닦으라고. 난 오빠 살래. 아유 살아 살아. 할머니는 엄만 살아 나는. 오빠는 살 테니까. 응. 너 오빠랑 살아. 그래 나는 너 엄마랑 살게. 알지? 빨리 먹어 얼른 빨리. 아이고. 아유 첫째도 약간 소화 안 되겠어. 응. 너 오빠랑 살아. 그래 나는 너 엄마랑 살게. 알지? 빨리 먹어 얼른 빨리. 응. 어떡하라고? 아이고. 이렇게 딱 끌어고 있잖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닦네. 소리 지르니까 너무 무서워. 또 거기다 닦아야 이씨. 여기다 닦으라 했잖아 할머니가. 왜 자꾸 이 식탁보에다 닦고 옷에 닦고래. 뭐해서 거울 같은 소리 하지마. 내가 잘못했는데 할머니가. 제발 때리지 마. 그것도 때린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난다 괴롭히지 마. 이거를 이제 괴롭힌다고. 아 이게 참 제발 난다 괴롭히지 마. 네가 이렇게 막 더럽게 하니까 할머니가 내버려야 돼? 오빠 할머니가 갑자기 괴롭혀. 할머니 왜 그러는데 지금? 오빠 할머니 혼나서. 예진아 머리 빗자. 아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함 좋아. 머리 빗게 죽겠어. 어머 착해. 어머 세상에. 제가 달래요 저는. 아니 오빠 때문에 달래줬네. 다 먹었어. 넌 네가 할머니 괴롭히지. 내가 너 괴롭혔어 이제? 어머 세상에. 이때는 밥 먹고 밥그릇도 싹싹 치우더니 누나 안 하는 왜?
네. 아, 확실히 제작진이 빠지니까 좀 행동이 달라지는데 할머니도 좀 달라지고. 아니, 할머니가 다들 달라지신 거예요. 네,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봤던 영상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금쪽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정말 때 같은 문제 행동이냐, 아니면 얘가 할머니에게 하는 많은 신호와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정상적인 것이냐. 그치.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밥 먹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버섯이 싫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음식 재료가 입에 들어오는 구강 감각이 좀 편안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머니는 이게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아직까지 자기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재료를, 식재료를 나 이거 좀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 나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봌요. 그러면 보통은 근데 이거 몸에 좋거든. 다음에 한번 혀만 대보자. 근데 이게 1년 연년새 오빠가 그러고 있잖아요. 당근 조금만 먹어봐. 그리고 또 내 입을 벌려서 먹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경험해 보도록 돕는 게 필요는 해요. 자, 그런데 보통 4-5살짜리 어린아이들은요. 나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지. 오빠랑 살 거라고. 할머니하고 엄마 따로 살라고 하는 게 정말 드물어요. 나 밖에서 놀래. 혼자? 응. 나 오빠랑 같이 나갈래. 오빠가 안 나간다잖아, 글쎄. 아직 어리니까. 오빠가 안 나간다잖아, 글쎄. 야, 너 왜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그래, 지금. 야! 야! 아이고. 깜짝이야. 응. 옷 입어, 빨리. 옷 입어. 사과. 안 돼, 갔다 놀아면 갔다 와. 왜 옷을 끊어, 갔다 놔. 으아, 나 갈라. 아까 입었던 거 저거 입어. 할머니 무서워하기도 해요. 저희가 아니, 지금. 원래 말투가 그래요, 말투. 저한테도 좀. 무서워, 좀 무서워. 오. 닫어. 어머, 돌돌 떨어. 어머, 돌돌 떨어. 어머.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안 해야지. 내가 끝까지 고집을 쓰고 있어, 지금. 맞아야지. 아니 왜? 맞지 마. 엄마 아프잖아. 아우 진짜.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할머님 이렇게 징징거리는 게 힘드신 거구나. 아우 진짜.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아유. 옷 입어 얼른 와 이거 입어. 내복 끼고 바깥 놀이가? 바깥놀이 무서워서 못 가. 오빠하고 같이 나가야 돼. 오빠가 안 나가잖아. 오빠가 안 나가잖아, 밖에. 나 내복 입고 갈래. 우는 소리 하지 마. 너 말 못 해? 말 못 하냐고. 어떡해. 아니, 말해요. 아우, 우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애교인데, 애교 피는 건데. 애교인데. 너무 귀엽잖아, 저래. 예, 애교인데. 아우, 우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이거. 나 내 몸이고 이제 바깥 놀이가 이러봐. 언제 나가는 거야? 너 도깨비 나온다 거기. 도깨비. 너 도깨비 나와너. 내가 사서 내가 간호사야. 주사 맞으겠습니다. 아 됐어 저리 가. 아 나 같이 놀자. 아 저 싫어 안 놀아. 아 안 놀아 저리 가. 딱 예전 스타일 우리 어머님들이 키우시던 스타일이시네. 맞네. 옛날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커서요. 얘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가 태어나던 시대, 그 시절은 네, 전쟁을 폐허해서 배를 굶던 시대니까 할머니는 먹을 거를 챙겨주는 데만큼은 진심이죠. 정말 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진짜 그래. 네, 근데 할머니의 인생에서의 경험상 할머니 자신도 그 위에 부모로부터 네 오늘 뭐 속이 상했어? 라든가 뭐가 필요해? 이런 경험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죄송해요 할머니 그냥 어쨌든 여기 네, 도움을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할머니가 금쪽이를 대하는 방식 방법은요 거절적이에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쓰는 말이 저리 가 안 돼 갖다 놀아 안 돼, 갔다 안 돼. 와. 주사 맞으겠습니다. 아 됐어 저리 가. 저리 이게 가. 거절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애가 닭갓놀이 할게요 라는 요구는 정당한 겁니까 문제 행동입니까? 아, 정당하죠. 그렇죠. 네, 정당하기도 이거는 너가 그렇게 하는 요구는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것이 다 거절을 당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나한테 그래도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라는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네. 그때도 옷이 금방 네. 나갔다 들어왔어요 좀. 네. 그 옷을 다시 입혀야 되는데 그날은 빨래가 많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지. 네. 할머니 말씀 맞아요. 애들이요 입었던 거 팽겨쳐놓고 또 꺼내요 옷장에서. 왜? 네 살이니까 4살, 5살, 6살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그거를 아 내가 빨래양을 줄여야 우리 할머니가 편안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입었던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네, 16살이죠. 빨래를 다 손빨래를 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다요. 왜? 세탁기도 안 빨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다 손빨래를 하거든요. 안 돼요. 마세요, 할머니. 힘들어하세요. 이제 그런 게 힘들어. 너무 힘들죠. 그럼요. 아유 우리 할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이해합니다. 근데 금쪽아 아까 입은 거 깨끗하거든. 할머니 손 아파. 이거 한 번만 더 입자. 그러면 애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요. 입을 것 같아. 요게 금쪽에는. 빠져 있어요. 할머니 마음은 너무 사랑이 깊은데 아이에게 표현하는 그 방식과 태도는 공격적. 맞아요. 네, 공격적이란 건 뭐냐면 바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바로 탁 움직. 애가 탁 하면 탁 이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나를 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적, 공격적이다. 특히 금쪽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리 가! 하는 것도 사실은 한 5 정도라면 금쪽이는 한 50만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그런 수준으로 공격했다라고 얘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빨리 나와. 너무 늦었어 지금. 빨리 와 이진이. 내가 안 돼. 내가 했어. 했어 해봐 그럼 오빠처럼. 빨리빨리 해야지. 애들은 빨리빨리 못해 할머니. 근데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맞아. 양치 하는 거냐? 아유. 이리 와. 어머. 다 했어. 뭘 다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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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뭘 다 해? 또 시작하네. 어쩐 일로 한 이틀 이쁘다 했더니 또 위야 위야 위에 이 이거 돈 놓고 이거 놓고 칫솔을 이렇게 묻었어 이 어이 가시 어머 그 또 먹을 치약을 아우 일로 와 아이고 그 또 먹을 치약을 아우 일로 와 어? 아, 왜 물 갖고 그래, 너는. 아이고, 말은. 왜? 주민아, 이리 와. 왜 물을 갖고 그랬냐고? 어머. 왜 물을 갖고 그랬냐고? 놀랬어. 진짜. 아이씨, 우는 짓 하지 마, 너. 어? 잠깐만 멈춰봐요. 멈춰봐. 잠깐. 이 댁은
아이와 상호작용은 대부분 부정적 상호작용이에요. 소리 지르고 막 하지 마 뭐 이런 거 거절이고, 중요한 사람과 의미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들은 왜 양육자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할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네. 느끼고 싶어서, 감정. 사랑. 생존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본능이지. 그러니까 잘 생존하려면 양육자 옆에 가까이 가서 보호와 관심과 사랑과 가장 기본적인 거를 표현했을 때 받아주는 수용,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부모도 좀 들어줘요. 되게 좀 들어줄 때 그걸 통해 잘 채우고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좀 안 들어줄 때도 견뎌나가요. 저한테 신호 보낸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 기저귀를 못 꼈어요. 5살 먹어서 왔거든요. 이제 1년 6개월, 4개월 됐는데 기저귀 땐이라고 이제 혼을 많이 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나를 좋게를 안 보고 또 죄를 내가 많이 안 받아. 신호는 주는 걸 알아요, 저도. 할머니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게 하고 하는 것 아는데 그걸 받아주면 한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를 버릇을 못 고쳐요. 다 받아주면. 그렇지만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거를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사랑을 줬지만 아이는 애정 결핍, 충분한 따뜻한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애쓰고 키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늘 부모가 주는 깊고 따뜻한 사랑은 밥과 똑같다고, 그래서 정서적 밥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밥이 덜 들어오면 정서적으로 배가 고프죠. 허기가 지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얘기가 얘기한다고 알아들으면 속도 안 터지죠. 아니 근데 할머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근데 할머니 이거를 난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채워주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면 따로 사셔야 돼요. 진짜 그치. 네, 맞아.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양육을 맡기시면 안 돼요. 힘들네. 네, 왜냐하면 이 형태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아이한테 되게 안 좋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딱 잡아. 울지 마, 울지 마. 하나, 둘. 우와. 엄마. 엄마. 해코 다 하면서 엄마. 근데 눈물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먹었어요. 아빠 먹었어? 응?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생일도. 앙. 도아야, 이리 와. 누가 노래야, 아저씨. 노래야. 도아야, 할머니 저기 기다리시잖아. 할머니한테 가야지. 응? 낯선 사람 쫓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빠를. 잠깐만 안 돼. 도아야, 가자. 가자, 도아야.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제 밥 해야 된 게, 가자. 엄마 해야 돼. 먹여, 먹어, 맘마 묶어. 또 놀아, 이따. 아, 또 오네요? 어, 가자, 아가. 가자, 가자, 가자. 아우, 할머니 허리 다치시겠다. 아우, 허리 다치시겠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 막내 금쪽이요. 얘 정말 미운 네 살 떼쟁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떼쟁이니까 한 시간을 그렇게 해도 한 시간을 계속 울지 아니면 10분 만에 괜찮아지는데 얘가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32개월. 네. 기저귀도 안 된 것 같은데. 만 2세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나이에 엄마가 밖을 나가면 울지요, 애들이. 대체로 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만 보면 엄마가 나가니까 그냥 엄마 나가지 말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요. 단 어떤 걸 이해해야 하냐면 얘는요 매우 정서적인 아이예요. 정서적. 그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 진짜? 네 좋을 때도 막 이런 아이고 맞아요. 울어도 이런 아이고 뭐 이런 아이예요. 오. 근데 우리 할머니 육아는 사랑은 가득 차 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감정 언어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빠져 있으세요. 감정 수용이 많이 빠져 있으세요. 아무도 이거를 알아서 얘를 마음을 딱 안 맞춰줘. 그러네. 그러니까 애가 아주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